안녕하세요. 29번을 가는데 29번이 일단은 뭐 내신 부교재 정보를 모집을 한다 하는 겁니다. 29번은 낱말 문제인데 어휘 문제 말고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게 이제 어휘로 나왔는데 제목? 제목 이런 거는 원래 굳이 그 저는 변형 유형에 포함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휘 정리 위주 형태로 흘러가다 보면 이게 다 제목이건 빈칸이건 어휘 쓰임이건 무관한 문장이건 요약문이건 다 거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일단 근데 변형 가치가 별로 다른 유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어휘 문제로 출제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따금씩 our judgment of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이 판단이라는 것은 unreasonably negative, 아주 비이성적이게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해요.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 이렇게 되면은 긍정평가를 해도 안 되죠. 근데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남을 부정평가해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그러니까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흐름상에서 이걸 합리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은 관계가 있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다 하는 겁니다. This is especially true. 이건 특히나 사실입니다. For people with low self-esteem. 당연히 이거는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이 그러겠지, 뭐 높은 사람이 그러겠어요.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여러 연구가 보여줘야 되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 그럼 such people은 자긍심이 낮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인데 tend to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 Ignore, 무시해버리냐 아니면은 확대하느냐. The importance of their failure. 그럼 자기들의 실패를, 그죠? 부정적인 사람들이니까 실패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거 오히려 이게 실패가 아니라 이게 성공이었다 치자고. 성공이었다 치면은 1이 가야 되죠. 성공이었으면 1이 간다. 그러니까는 단어 하나로 바꿔버리면은 틀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They often underestimate their ability.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underestimate 하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거죠, 결국.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요, when they get negative feedback, 그들이 이제 부정적인 어떤 반응이죠. 피드백이라는 얘기는 반응을 받게 되면은 such as bad evaluation at work, 직장에서 나쁜 평가를 받거나 혹은 disrespectful remark from someone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당연히 뭘 받는 거야? disrespectful. 그래서 불경스러운이죠. 불경스러운 그런 그죠? 어떤 평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리마크도 평으로 보면 되니까 이걸 받게 되면은 they're likely to believe that. 그들은 믿는 경향이 있어. 뭐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it accurately나 inaccurately나 reflect their self-worth. 그들의 가치죠. 그러니까 낮은 가치관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self-worth라는 것을 여기는 self-esteem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가치를 반영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반영해?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못난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지. 깨질 때 깨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People with low self-esteem also have a higher than average risk of being depressed.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낮은 자긍심, 당연히 낮은 자긍심이라는 건 알 것이고 낮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위험이에요. 뭐 하는 위험이냐면 being depressed예요. being depressed 하는 위험이 낙심되어질 평균 이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higher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 가령 이게 higher가 아니라 바꿔 쓴다 쳐보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공이다 그런다면은 여기는 1이 간다고 가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lower가 된다 치면은 뭐 할 위험 그런다면 여기서는 여기가 그 낮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할 위험이야. 낙심되어질 위험, 평균 이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낙심이 아니라 우쭐해질, 여기서는 그럼 위험이 안 맞고 여기에는 낮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 구조로 간다 하는 거죠. 디스 이러한 것이 결국 어떻게 돼? Not only on individual's mental and emotional well-being. Not only A, but also B. 이게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Not only A, but also B. 근데 이 경우에 올수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단지 자신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복지죠. 이것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해친다 이렇게 놔야 되는 거고 해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육체적 건강,
효과, the quality of his or her social relationship, 사회관계의 질까지도 역시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목 그런다 치면 일단 제목, 부정적인, 그죠? 그 자신에게 부정적인 것에 어떤 그 역효과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좀 부정적인, 어차피 부정적인,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부정적인 결과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관한 문장, 이 정도나 가능하고 다른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 어이 정도, 이런 식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higher, low가 아니라 그래, depressed, 이 정도. 그럼 어휘에서 어휘로예요. 어휘에서 어휘로. 그러니까 다른 유형 변화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가치는 낮다예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그 때로는 뭐 심기일전해서 뭐 한다.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다 하는 겁니다. 운으로 이길 수도 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